시계를 찾았어? 네. 확실히 윤원준 사장 것이 맞나? 맞아요. 윤 사장 실종 당시 착용했다던 그 모델이 맞습니다. 뒷면에 이니셜도 새겨져 있고요. 어디서 찾았나? 암시장에 돌고 있었답니다. 아마 윤 사장이 직접 팔려고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취득 경로를 현지 사람들 시켜서 역추적 중입니다. 잘했네. 수고했네. 아, 승준은 아직 모르죠? 아직 얘기 안 했지. 아직은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. 혹시라도 실망 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일은 없어야지. 아무튼 날씨 더운데 조심하게. 어머님도 몸 조심하십시오. 그래, 알았네. 언제쯤 올 건가?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마 전화도 못 드릴지 몰라요. 섬으로 들어가면은요. 알았네. 고생이 되더라도 꼭 찾아오게. 기다리겠네. 아빠 어디로 출장 가셨어요? 사장님 자카르타행 티켓 끊으셨어. 거긴 우리 회사 지점도 없는데 왜 가? 그리고 뭘 찾는다는 거야? 정말 사장님 무슨 일로 출장 가셨어요, 회장님? 아, 일이 있으니 갔을 테지. 진아야, 나 좀 부축해봐라. 네. 회장님, 좀 어떠신가요? 아, 좋아요. 오늘은 내가 좀 밥이나 좀 먹어볼까 하고. 뭐 잔 좀 있나? 네, 그러세요, 회장님. 영주도 불러라, 진아야. 예. 나 불렀어? 어, 너 오늘 쉰다며? 어.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좀 있어라. 어디 가시는데? 고모부가 고모 몰래 보약한 제 지어주라고 돈을 주셨어. 또 유순이도 공장 나가봐야 된다 그러고.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엄마, 그 돈 아직 있지, 건우 돈? 응? 응. 그거 내가 좀 쓰면 안 될까? 뭐 하게? 샵이나 한번 내볼까 하고. 아이고, 이 불경기에 될까? 그 돈 그냥 써버리기 좀 그렇잖아. 건우가 또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. 필요한 일 뭐? 갑자기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이라도 나가든지. 아, 알았어.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. 미안하다. 아, 아니라니까. 아, 진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. 안 들은 걸래, 엄마. 저기, 그래도 건우한테 말 한번 해볼까? 아, 됐다니까, 엄마는. 아, 진짜 됐어요. 우와, 외숙모 돈 많다. 만지지 말라니까 그러네. 만지지 마. 다스리는데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. 왜 그래? 아, 자꾸 흐트러트러 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잖아요, 얘가. 아이, 핑크에 만지고 그래. 아이, 얼른 나가서 깨끗하게 손 씻어. 얼른. 조금 되게 많이 들었나 보다. 아, 장사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. 건세 씨는 아버님 겨울에 일 없다고 생활비 좀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. 다들 그렇지 뭐. 아, 나도 죽겠다, 야. 누님은 생활비도 필요 없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? 끼니 때마다 사발롱 사주시고 뭐 핑크한테 뭐 교육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. 사발 농사가 뭐야? 언니랑 핑크는 거의 다 우리 집에서 먹잖아요. 양념 같은 것도 다 갖다 잡수고. 그게 사발 농사잖아요. 그런 뜻이냐?
맞네.